저는 현재 전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은 제가 희망하는 공기업 취업에 있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4학년 1학기 때 취득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약 4개월 정도가 소모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이 끝나는 12월 말부터 전기기사 학습을 시작하였습니다. 3월 초에 필기시험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전공자이기 때문에 넉넉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이 있고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을 보기 전에 실기 내용을 이래독하는 것이 실기시험 준비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실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학습해 놓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설비기술기준 과목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론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하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암기해야 할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암기를 하기 전에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대학교에서도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었지만 저는 황민욱 기술사님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황민욱 강사님은 먼저 큰 틀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줌으로써 감을 잡을 수 있게 하였고 세부적으로 학습함으로써 보다 편하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딱딱한 법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후배 학습자분들 중에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전기설비 기준 과목에 방대한 양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겁을 먹지 말고 강사님이 추천하는 커리큘럼대로만 따라가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를 맞힌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이해에 입각하여 문제를 나의 것으로 만들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저의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격증의 취득에 그치지 않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배우락 강의들의 교재는 매우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학습한 모든 내용을 별도의 노트에 필기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각 과목의 각 단원별로 강사분들이 강조하시는 내용들만을 따로 정리해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눈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기의 경우 다섯 개의 과목이 있고 실기 단답형의 경우에도 공부해야 할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하다 보면 까먹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 이론은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반드시 외워야 하는 수치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매일매일 학습하는 것을 거듭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학원보다는 인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인강을 학습하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다시 들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강의를 한번 듣는 것과 두번 듣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의를 듣게 되면 처음 들었을 때와 비교해서 놓치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이 인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독학보다는 인강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격증을 취득한 선배들로부터 배우락 강의를 많이 추천받았기 때문에 배우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이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효과적인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전기 관련 공기업에서는 전기기사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도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